느낌 좋아요. 원래 저희가 여기에 있었던 컨셉이 캠핑 컨셉, 네, 그리고 그라비티를 포함한 스트리트 컨셉, 막 스케이트보드도 있었고, 네, 그리고 또 에코플랜트, 플랜테리어 관련된 것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또 앤틱한 네. 이제 컨셉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섞여 있었었는데 지금 결국 여러 가지 컨셉 중에서 앤틱을 선택하셨잖아요. 네. 앤틱을 고르신 거는 되게 잘하신 거예요. 왜냐하면 앤틱이 더 우월한 컨셉이기 때문이 아니에요. 앤틱이 전혀 우월한 컨셉이기 때문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뭐가 돈이 제일 적게 드느냐에서 앤틱으로 했었을 때가 가장 통일시켰을 때 더 적은 비용으로 통일시킬 수 있었어요. 왜냐하면 건물의 외관이 전부 다 앤틱 파사드이기 때문이에요. 네, 이 카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안에는 스트리트인데 외관의 파사드가 전부 다 앤틱한 창호들인데 만약에 스트리트를 유지하려고 해서 건물의 외관을 바꾼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지금 남아있었던 요소를 그렇게 해서 맞추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사장님이 오늘은 좀 웃고 계셔요. 네, 지금 입꼬리가 쓱 올라가 계셔요. 지금. 좋은 얘기를 지금 뭐 많이 들으니까 네. 예. 귀여우셔. 식물은 그래도 일부를 보존하셨어요. 네. 앤틱이랑 같이 했었을 때 저 녹색이 많이 녹음이 조금 들어가잖아요. 그거를 오히려 상우나 이런 거에도 사용하셔서 저렇게 지금 등 같은 거 보시면 그러니까요. 녹색 등이 원래 앤틱한 금색이나 아니면 이런 목재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골라내신 것도 사장님이 되게 감각이 그래도 없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그러니까.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노력에 대한 칭찬이었지만 네. 이게 정말 전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. 저... 네. 기대된다.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. 무광 페인트로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와... 지금 광택 때문에 전체 공간이 이제 반짝반짝거리는데 반짝거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. 유광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좀 위험한 포인트가 있어요. 자, 이쪽을 한번 보시죠. 아, 저기도 반짝반짝거리네요. 아, 유광. 유광의 특징은 뭘까요? 광택을 내는 거죠. 그러니까 외부의 빛을 잘 반사한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벽면이 반듯한 면이어야지 그 유광의 매력이 잘 살아요. 이렇게 고르지 않은 면에 유광 페인트를 칠하면 이 벽면이 지금 우들우들하게 약간 튀어나온 게 훨씬 더 강조돼서 보이게 돼요. 그래서 유광 페인트가 아니라 무광 페인트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미 페인트를 칠하셨잖아요. 무광 바니쉬만 칠해줘도 네, 광택을 싹 죽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위에다가 한 번만 더 이제 더 칠해주면 아, 다 유광으로 칠하셨구나. 그리고 얘는 진짜 진짜 손으로 그리셨죠? 네.